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사장님과 한자입니다. 늘 고맙습니다. 우리 양동생. 그러면 이 시간에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세대학교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20대 초반에 아주 정말 기특한 청년분께서, 내 나이면 기특하다고 붙여도 될 것 같아. 청년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고 우리 수준껏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 질문이 대한민국에서 나서 사람 분이 올린 거기 때문에 있길래 올렸겠지. 그러니까 많은 국민이 왜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여만 하는가? 사회 민주주의도 있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 인민민주주의를 못할 것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류가 대한민국의 일각에 있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보다 더 잘 알 수 있고 접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걸 전제로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이념 문제에서는 어떤 국가주의건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 국가의 형성 과정, 그 다음에 지정학적 요인, 그 국가의 국민성에 준해서 체제가 정해진다고 보는 사람이거든. 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여만 하는가? 한반도 땅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건 뭐 객관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 체제를 떠나서 우리 5천만 국민이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세계 경제 규모의 10대 강국에 들어가잖아. 10대 강국에 들어.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한반도 밖은 모르겠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상도 안 되게 차원이 다르게 이겼거든. 이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체제거든. 우리 이 지구상에 230여 개가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10위권 안에 든다는 것은 우리는 이건 아유, 대단한 거예요. 행운이에요, 행운이요. 그렇지.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밑바탕이 뭐 있는가? 80년도 채 안 된 기간에 제일 그 망꼬리 국가에서 저 빌어먹는 국가에서 지금 세계 경제 규모의 10위권 안에 든다는 자체는 그 체제가 얼마나 좋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먼저 봤던 나라에서 먼저 죽는 나라로 가고.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누나 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된단 말이야. 자유민주주의가 오늘 시점에서는 그래도 제일 선진적인 민주주의고 이랬든 저랬든 국민 밥술은 들게 만들어놨잖아. 근본 문제를 해결한 나라거든. 좀 소란한 것 같아도 방향은 틀림없거든. 그러면 두 번째, 2차 대전 후 동서냉전에서 자유민주주의 확산, 사회주의 진영이 급속적인 조락이 오늘의 현실이거든. 동구권 다 무너졌지. 러시아 해체됐지. 소련 연방이. 공산주의는 뭐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시장경제 이렇게 나갔지. 애양주의로 나갔거든. 베트남도. 쿠바는 아예 이제는 벗어버리는 길로 가고 있어. 근데 아직 타이틀은 사회주의. 사회주의지만은 뭐 명실공히한 사회주의는 아니거든. 아니 북한만이 지금 오리지널 사회주의래 자기네가. 그더 악의적으로 각색한 더 악용한 체제거든. 북한은 말이 사회주의, 그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그래도 체제 시스템을 놓고 볼 때는 사회주의거든. 공산당이 유일 정당으로 수령제도가 있고 인민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앉아 있고 모든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 뭐 협동적 소유라는 국가 재산이고 이렇게 놓고 볼 땐 사회주의 맞거든. 문제는 하여튼 사회주의지만은 그건 김일성의 봉건 국가요. 난 공산 봉건 세습 국가 뭐 이런 타이틀 세상에 북한이 처음 올렸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유민주주의가 인간의 본성 선천적 권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유 경쟁이거든. 자유와 경쟁. 북한은 이게 없잖아. 이 보편적인 가치는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인권을 존중받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는 거. 이게 보편적인 가치라고 봐야지. 근데 우리 남한은 북한에 비해서 보편적 가치를 다 잃었거든.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시집회 결사의 자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고. 했고. 신앙의 자유는 이렇게 다 우리가 누리고. 네, 다 누리고. 이거주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예. 네. 이거 보편적인 가치를 다 실현했단 말이야. 북한은 영에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린 둘째나 셋째나 무조건 그건 자유민주주의 시행이 그러니까 그건 한반도에 놓고 볼 땐 왜 자유민주주의여야만 하는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게 이 이념이고 오늘날 지구촌에서 이것을 능가하는 그 어떤 선진적인 주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면 네 번째, 대한민국은 물론 지구촌 절대다수가 사회주의를 제일 선호를 안 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완전히 변했지. 냉전 시대를 벗어 탈냉전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전쟁이 아니라 자유세계와 테러리스트, 불량 국가들과의 전쟁 단계로 넘어갔거든. 그 지금 뭐 우리가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전쟁이 아니거든. 그렇잖아. 그렇지. 러시아를 자기는 사회주의 내렸다니까. 어쨌든 다섯 번째로 볼 때는 미래는 모르겠지만 현 시대에서는 이게 가장 검증된 체제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까지 이 체제를 능가하는 제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나온 적이 없잖아. 없어요. 왜 자유민주주의여만 하는가? 이거는 물음표를 달 이유가 없어. 그래. 우리 한반도에서 명백하게 백일화에 드러난 북한 독재체제. 저때 이미 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하거든.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체제 경쟁의 결과가 보였었거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공산체제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탈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공산 독재 아니라도 독재 체제에서 살던 모든 국민은 딱 자유민주주의여만 한다. 그래. 흔들 수 없는 신념이 돼버렸거든. 그래, 그건 본능적인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그거기 때문에 그렇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길로 나가야지. 그렇죠. 공산 시스템에서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호리패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 공산국가는 의무는 전체민이 집권세력 공산당의 그 어떤 주장에 따라서 무조건 움직여야 돼. 그래. 의무가. 권리는 소비에 관한 권리인데 이거는 없어. 그렇지. 없지. 없지. 골고루 일한 놈도 안 한 놈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려가. 의무는 무조건 일하라. 수령의 명령. 노동당의 지시. 그건 국가가 착같이 끌어내고 동원하지만은 정말 그 다음에 무조건 동반해야 되는 소비에 대한 어떤 혜택도 배려도 말하자면 상식적인 게 없거든. 그러니까 부패가 만연하고. 우리는 무조건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돼요. 그 이분이 두 번째. 사회민주주의는 안 되는가? 사회민주주의가 뭔지 아오?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집단 저만 지도체제 보고 사회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 지구촌의 그 많은 체제 중에서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식 표방하는 나라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밖에 안 돼. 사회민주주의란 내가 이거 찾아봤거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하에서의 평등 실현, 소득 재분배, 복지 정책 등을 포함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 경제 경영은 자본주의식으로 하고 소비 분배는 사회주의식으로 한다는 그 주장인 것 같아. 그렇지. 아,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그거 집단 지도체제예요.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민주주의라는 그런 타이틀을 쓴단 말이요. 막수주의 이 산물이요. 사회민주주의라는 그게 좀 막수주의 산물이지. 사회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게 중국 아니에요. 중국 등소표현이 이거 사회민주주의 한 거예요. 근데 사회민주주의를 했다 하자 그래도 중국을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하지 않잖아. 중국은 인민공화국 아니야. 그렇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예. 근데 야들은 그 막스 이름을 받아서 사회민주주의를 한 거요. 그 사회미야. 그것도 중국이 하는 것도. 그럼. 이게 뭐. 정치는 공산권 집단 세력이 장악하고, 정치 지도권은, 그리고 경제는 그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거지. 근데 시장 경제건 뭐건 간에 경제 활동이 모든 슬로건은 공산당이 내놓거든. 그래.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라는 거야. 그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하고 이게 다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래. 한국에 왔다가 여기서 정착 못하니까 노르웨이, 덴마크 간 애들도 있어요. 있지. 근데 거기 가보면 딱 사회주의 같아. 인구가 천만도 안 되는 나라니까 그 사회민주주의 해도 뭐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는 않는 모양이야. 여기서 스웨덴 하나 빼놓으면 덴마크나 노르웨이는 나토 성원국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들이 사회민주주의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대외적으로는 지금까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는 사회주의 이념 전쟁을 거쳐본 적이 없어.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직격탄을 맞은 적이 없어. 이 나라들이. 그리고 관성대로 굴러간 거야? 꼭 간 것 같아. 잘하면 우리 수준에서. 다음 두 번째는 이 나라들은 1차 대전, 2차 대전에 직격탄을 맞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체험적인 증오가 없는 거예요. 증오가. 그 2년 대립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그 정확히 사회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이 개념 자체가 없던 거예요.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를 믹스한 거예요. 우드럼은 또 이게 또 그 나라 실정에 맞을 수도 있어. 맞을 수 있지. 왜냐면 대전이라든가 동서냉전의 중심에 서본 적이 없어. 저 나라들은. 지정학적으로도 거기 뭐 중요한 위치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거 어느 주의를 택하는가는 역사적, 지정학적, 그 다음에 거기서 형성된 국민성에 준한다고 그래서 내가 말한 거거든. 그 탈북자들이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복지 정책이 아주 잘 돼 있더래. 지금 난리 아니오. 복지 지출이 너무 많아서 그 나라들도 수정해야 된다고. 그치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회주의 그 분배 원칙에 의해서 그거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가 파탄 날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근데 이게 한반도에서 사회민주주의가 되겠는가? 이게 또 문제요. 사회민주주의는 그 택도 없는 소리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집권 세력들만 좋은 거예요, 이건 사회민주주의는. 그럼 나라를 고인물로 만들어놔요.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한반도는 역사적, 정치적, 지정학적으로 볼 때 남이건 북이건 사회민주주의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 안 되니까. 그 사회민주주의를 좀 하고 싶으면 한반도에서의 남북의 체제 경쟁이 종결돼야 돼. 두 번째, 한반도와 인접한 주변에 독재 국가들이 없어져야 돼. 규모나 그 모든 이게 비슷비슷한 나라들이 있어야지 이것도 가능하거든. 아니, 근데 사회민주주의는 안 되는 거야. 그건 인간의 본능을 말살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는. 아니, 어디 확산성이 없으면 북유럽에만 있겠어. 사회민주주의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 이분이. 더 나가서 인민민주주의를 못할 것 없다라고까지 생각한대. 그건 뭐 아마 그 주사 받아서 그렇지. 나는 사실 대한민국 일각에 인민민주주의 재창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워. 나도 처음엔 놀라웠는데, 그다음에 처음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대한민국이 참 좋은 국가라구나. 아마 권위주의 국가하고 동상, 공산 독재 국가에 있었으면, 저 사돈의 팔촌 산대가 멸쩍어갔는데 이렇게 삼시세끼 밥 먹고 그 입나발 불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지향해야 될 체제구나 해서 난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민민주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몰라서 그래. 인민민주주의는 제일 처음에 스탈린에게서 나왔거든. 다민족 국가로서 그래. 어? 모든 인민이 이 뭉쳐야 된다. 이 인민민주주의가 왜 나왔는가? 인민민주주의 독재 때문에 나왔거든. 내가 정확히 설명드리면 이놈은 여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잖아. 어?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좋다는 걸 알아. 아는데 왜 주사파 노릇을 했는가? 내가 분석한 결과예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어? 모든 게 자유 아니야. 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남이 안 하는 걸 보고 투쟁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자기가 존재감이 있고 자기 기득권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이런 주사파가 생겨난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게 주사파들이 왜 지금까지도 그 김일성의 잔인한 그 정권을 지지하는가? 북한에 비밀적으로 갔던 공의적으로 갔던 북한 정권에 정말 여기 남한에서는 알면 안 되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놈들이 그런다. 이놈들은 다 공개한 놈들이요. 북한에 올라가서 약점이 잡혔든 북한에서 내려와서 약점을 짓든지 간에 이 연결고리가 있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 세상한 애들도. 세상한 애도 아는 일이지. 아니 경제 규모가 한 100배 이상 차이 나는데 그걸 좋다고 할 놈이 이거 소학교 아들도 알잖아. 근데 그놈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는가? 난 그것다고 봐. 내가 분석하는 건 그거예요. 그놈들이 이걸 인민민주주의 주사파를 주장하면서 지금 기득권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민민주주의라는 게 독재 개념에서 나왔거든. 그럼 독재야 이거는. 저 처음에 초기에 정권을 잡고 수립하는 와중에 전체 인민을 잡아가지고 유상계급 타도 착취계급 타도를 외치면서 인민자를 붙이고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한다면서 인민민주주의가 나왔거든. 노동계급만 데리고 하면 확산성과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주의 제도가 확고히 서고 유산계급, 착취계급 다 때려잡은다면 노동계급이 독재로 간판을 바꿨어. 그 스탈린이 바꾼 거예요. 바꿨지. 그걸 북한은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럼 노동계급은 독재는 왜 내놨는가? 저 공산주의 사회가 단일계급만 사는 나라래. 노동계급만이. 그래서 전체 사회성을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야 된다. 이래서 노동계급이 독재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 스탈린이가 그걸 그대로 그대로 이어받은 거지. 근데 김일성 족속은 더 나갔다. 수령독재. 마지막에 수령독재. 인민민주주의 독재에서 노동계급이 독재로 하다 이제 수령독재로 넘어갔거든. 그래. 이건 뭔가 전체 인민이 뭐 직위고와 직업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수령에 대한 절대 뭐 숭배, 수령에 대한 절대 충족, 수령에 대한 절대 복종, 김일성 족속주의로 나갔거든. 그러니까 이 어느 것 하나도 오늘 한반도를 놓고 볼 때는 자유민주주의밖에 대안이 없어. 대안이라 말할 수 없고 이건 지향해야 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외에는 한반도에는 어떤 주의도 통할 수가 없거든 지금. 아니 지구촌이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돼야 돼요. 그래야 자유민주주의. 세계 평화가 오는 거요. 그렇지.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니 인민민주주의니 이거는 적어도 오늘날까지는 대한민국에 맞지도 않거니와 이 길로 갈 수가 없거니와. 그 언젠가 그 국회에서 그 어떤 자가 자유를 빼고 사회민주주의를 얻으겠나 있다고 개설을 다 하더라고. 정치인은 선동가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런 극단적 선동가들에게 정치 권력을 주면 그게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래. 그래. 그건 맞는 것 같아. 모든 건 수밖에 없어. 이 자유민주주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국가의 헌법에 기초한 그렇지. 그런 헌법은 존중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오? 우리는 자유주의자로서 자유민주주의 외에는 그런 것도 용납이 안 되거든. 독재국가에서 철저히 살아봤기 때문에. 역사가 증명하죠. 역사가 증명하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 연세대학교 다니는 이분이 참
이런 질문 한다는 건 놀랍잖아. 어, 나이도 어린데 현실적이고, 응?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야, 보니까. 큰 일을 하실 분일 것 같아. 통일한. 여건 현 시점에서 딱 여 질문을 한 거 보니까, 야 이런 질문 처음 받았거든. 대한민국에 와서 20년 남아 살면서. 이런 수준 높은, 현실적이고, 정말 본질적인 질문은, 공개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분한테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